오늘 제주도 남쪽 부근에 도달한 이 태풍 8호는 지금 강하게 발달되어 계속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의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태풍 8호의 현재 위치와 그 이동 경로, 그리고 태풍 8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의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5일 12시 현재 태풍 8호는 제주도 남쪽 420km 부근 해상에 떠돌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상 관측 자료와 이동 계산 자료를 보면 이 태풍은 계속 북쪽으로 이동해서 26일 15시경에는 제주도 서쪽 200km 부근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가 예견했던 것보다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시간이 3시간 내지 6시간 정도 늦은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26일 15시경에 항해남도에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태풍이 계속 북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서해안과 자강도, 동해안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한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오늘날 지구 온난화는 전 세계적 범위에서 파국적인 자연재해들을 몰아오고 있으며 인간 생활과 경제 활동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태풍은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파국적인 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초당 수십 미터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한 차례의 전쟁을 치른 것과 같은 참혹한 후과가 자리지며 인류가 수십, 수백 년에 걸쳐 창조한 재해부들이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들은 지난 2019년 세계 여러 나라에 들이닥친 태풍 13호의 피해 상황입니다. 이렇게 때없이 들이닥치는 태풍과 폭우는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의 하나이며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태풍과 큰물에 의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8월 초 일본 오키나와의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4호가 중국의 절강성에 들이닥쳐 38만 1,300여 명의 주민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당시 태풍의 최대 속도는 초당 38m였다고 합니다. 또한 27개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폭우와 큰물로 152여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5,481만 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태풍으로 100여 개의 강이 범람했으며 구마모토 현을 비롯한 27개 부현에서 수백 차례의 흙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해서 70명이 사망하고 138만 명이 소개됐으며 전력 및 물공급 체계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한편 인디아의 서부 벵갈주와 오디샤주에서는 시속 190km의 태풍이 휩쓸어 70여 명이 목숨을 잃고 65만 8천여 명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현지 당국들은 벵갈만 수역에서의 오로 활동을 일체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이 나라의 남부 해안 지역에서는 태풍으로 10명이 죽고 약 240만 명이 대피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필리핀, 미국, 바하마, 허르바츠카, 푸에르토리코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태풍에 의한 피해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최근 여러 나라에 들이닥친 태풍이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과 관련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시기 태풍에 의한 피해를 적지 않게 입었습니다. 2012년에 발생한 태풍 15호와 2019년에 발생한 태풍 13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커다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를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많은
비가 내려 수백 채의 살림 집들이 침수 또는 파괴됐고 공공 건물들의 지붕이 날아났으며 성전탑과 가로수들이 무너지고 많은 논밭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훈은 태풍에 대해 순간에도 소홀히 하면서 여행수를 바라다가는 상상할 수 없는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태풍 13호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과정은 모두가 위기의식을 똑바로 가지고 예견성 있는 대책을 철저히 세운다면 그 어떤 자연의 광란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상예보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22일 중국 대북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8호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26일부터 27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태풍과 큰 물, 폭우에 의한 피해를 철저히 막자면 국가의 통일적인 지위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연재해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 태풍은 사람들의 생명안전과 경제활동을 엄중히 위협하는 매우 무서운 자연현상입니다. 소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이 자연재해 비상통보체계를 24시간 정상 가동해서 이 수시로 제기되는 이러한 재해성 자연현상들에 대해서 신속정확히 접수받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산사태, 골개수 위험 구간과 침수 위험 지역, 그리고 태풍과 해일 위험 지역들을 비롯한 모든 위험 요소들에서 인명피해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게 준비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환경보호부문, 그다음에 농업부문, 도시경영부문, 철도운수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들에서 실종에 맞게 태풍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전 준비를 책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큰 물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서는 센바람과 폭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데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합니다. 모두 다 태풍 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이 인민의 생명과 국가 사회 재산을 지키는 중대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적극 들쳐나서야 할 것입니다.